약간은 좌우 상하로 좀 섞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지츠 그대로 올려줄게요. 플라치! 자, 흘려줬고요. 공 나갑니다. 코너킥. 아, 아쉽군요. 좀 느린 동작으로 보고 싶은 것이 구자철 선수가 마음을 먹고 흘린 것인지 흘러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순간적으로 키퍼가 쳐내기를 했습니다만 자, 먼저 우승하라온 이 크로스. 구자철이 아주 감각적으로 발을 갖다 대면서 골문 쪽을 겨냥을 했거든요. 아, 네. 일부러 흘렸군요. 이게 정말 감각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구자철이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우리가 조금씩 좀 짧은데요. 높이 괜찮거든요. 붙여놓고 그냥 싸움해도 됩니다. 자, 붙였어요. 좋아요. 자, 올렸고 그대로 해도 그렇죠. 네. 반대편 그리고 슛! 가요! 슛! 네! 황희조. 정면에서 황희조가 멋지게 잡았습니다만 상대 키퍼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야, 이 오른발 발리인데 이거 정말 잘 갖다 댔어요. 네. 아, 잘 때렸는데요. 측면에서 장현수도 아주 잘 내줬고요. 아, 장현수가 잘 꺾어줬고 황희조의 이거 잡대요. 아, 빠른 타이밍의 슈팅. 하지만 상대 키퍼의 선방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기성용의 측면으로 열어준 건 장현수가 잡고 올라옵니다. 장현수의 크로스 넘어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슛. 아, 네.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번 코너킥 넘어왔고요. 나오죠. 이제서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딩. 네. 네, 상대 키퍼가 쳐냈고요. 코너입니다. 한국영 내주고 돌아서는데요. 다시 한번 기성용. 자, 기성용 헤딩. 끝났다. 키퍼 쳐냈어요.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슛! 이청용. 자, 머니 채서 그대로! 네, 때려봅니다.